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기사님, 매크로 이슈가 지속되면서 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빠진 만큼 빠진 게 아니냐, 저가 매수하면 어떨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가 의문이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 자체가 금리적인 측면이 뭐 몇 BP, 소위 말해서 그게 정해지고 상승을 한다, 그러한 측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국면에서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비추어 봤을 때 유가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 유가의 하락 자체가 뭐 경기 침체의 가능성, 그런 멘트까지 포함을 하면서 조금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으로 시장이 지금 구간, 오늘은 또 강했어야 되는데 예상외로 하락을 하는 측면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만 미국 시장에 휴장 요소가 있다 보니 금일을 노후로 갈수록 반드시 시장은 좀 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지수상으로 2400은 PBR 0.9배 구간입니다. 저희가 그 경기 침체를 반영하더라도 뭐 PB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즉 이 구간에서는 매도의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뭐 주식이 뭐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다 줄여 놓는 측면은 뭐 거의 뭐 실익이 없고요. 다만 현금 비중이 상당히 뭐 낮다고 하면은 그래도 30%까지는 억지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포트상에서 좀 그 가장 약한 종목에 대한 비중의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변동성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파월 의장 청문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모르는 이슈 같은 경우가 계속 시장에 반영을 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저가 매수라고 진입을 하는 시장, 또는 뭐 분할 매수라고 진입을 하는 시장이기보다는 지금 남아 있는 현금은 좀 쥐고 있으면서 확인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보다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조선주는 하락장에서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앞으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저는 조선주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 흔들리면서 아까 상승 전환됐다가 다시 좀 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올해 빅3 관련된 종목군들 상반기에만 벌써 올해 목표치 한 60% 이상의 수주를 달성을 했고요. 특히 이제 LNG선 위주의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엄밀히 따지면 지금 LNG선 발주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약속 이래 인도하기 힘들 정도로 도크가 깍차 있고 수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받지 못하는 것이지 뭐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좋아서 그쪽으로 몰린 것은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1분기 때 실적이 썩 좋지 못했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후판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뭐 유가, 뭐 천연가격 하락했지만 그보다 먼저 하락이 시작한 것이 원자재 가격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약간 불안감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원재료 가격 하락, 수익성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하방 실적 개선에 대한 우려감, 시간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저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LNG선 수주가 줄어들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대중공업 어쨌든 대장주 역할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기자재, 뭐 부품주들 보신다라면 한국화번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조선주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웅 기사님. 네, 이러한 시장 국면에서는 저희가 실적을 크게 반영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 2분기 실적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실적에 막 주목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가깝게는 뭐 모멘텀이 있는, 그 다음에 그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종목은 한정 기술인데요.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원전이겠죠. 해외 원전 부분,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가깝게는 뭐 조금 뭐 순차적으로는 폴란드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수주가 기대되다 보니 최근에 뭐 주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2조 6,600억 원대입니다.
이익 대비 시가총액은 비싼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욱 조정이 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목이 뜰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조정이 추가로 나오고 이게 반등이 나올 때,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 때 또는 투매가 나올 때에 접근할 만한 종목군을 추려 놓을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한전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6만 2천 원에서 6만 7천 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가보다는 낮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시장에 대한 조정을 감안하고 저희는 그 현재 말씀드리는 가격대에 왔을 때 이러한 종목을 편입한다는 전략이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한전기술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JYP 엔터테인먼트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하이브 때문에 엔터사들 투심이 약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것이 결국엔 개별 종목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요 아티스트 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 완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콘서트가 재개가 되는데 원래 5월 달이 콘서트가 상당히 많은 달인데 이제 거리두기 완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많이 못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른 달에 콘서트는 계속해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특히 일본을 좀 JYP 엔터테인먼트는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한류 수요는 K컬처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콘서트가 늘어날수록 수익성은 좋아지죠. 그런 부분들 JYP 엔터테인먼트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최근에 쇼핑몰을 좀 열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글로벌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6만 5천 원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5만 1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 특히 뭐 불황이 온다고 해서 엔터 뭐 우리 젊은 팬들이 그런 수요를 줄일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 5만 1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